네, 제우 먼저 틀린 문장이네요. 오케이, 가볼까요? A few years ago. 거기 났어. A few years ago. 네. 오케이, 또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라는 말을 풀면 뭐예요? Because I wasn't famous. 그렇지. Because I wasn't famous. 오케이, 그럼 이거 뭐로 바꾸면 돼? 제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because I wasn't famous는 여전까지 질문 중에 오늘 몇호 복습? 16호 했으니까 15요. 15 한번 더지. 네. 제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연습하고 연습했습니다. 이런 문장인데 제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요. 제가 유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될수 있는 덩어리인가요? 무엇? 그랬더니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 그러면 뭐 자전거 타는 것 이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그러면 내가 유명하다라는 것 이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언제? 그랬더니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가요? 언제라고 물어보면 내가 젊었을 때 아니면 10년 전에 아니면 3일 후에 이런 대답을 할것 같아요. 뭐 이번 주 일요일 날 이라든지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자,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어요? 언제? 어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대화를 한번 상상해봐. 누군가가 재우가 뭐라고 물어봤어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듣고 싶은 답은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말인데. 재우가 도대체 뭐라고 물어봤길래 그 사람이 아 제가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 재우가 뭐라고 물어봤을까? 그 제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제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누구? 누가 연습했다고? 내가 연습했다고. 누가 유명하지 않았다고? 내가 유명하지 않았다고.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긴 이거밖에 없는데요. 나는 이 대답을 듣고 싶다고요.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습하고 연습했어요. 아마 재호가 이렇게 물어봤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재호가? 야, 너왜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 아,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오늘 왜, 학교에 안 왔어? 내가 감기 걸렸기 때문에. 이 말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적인 정보다. 왜? 알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너는 또 연습하고 연습했니? 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Practice and practice.
그래서 여기 뭐가 틀렸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 해서 오세요. 알겠습니까? 왜가 what은 아닐 텐데요. 아니, why. 그렇지. why. 그거 말고도 또 틀렸는데. 이게 영어로 뭐야? 여기에 you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질문할 때 여기에 있는 I가 뭐로 바뀌어? I가 U로 바뀌겠지. U로 바뀌어서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 T도 옆에. 왜 얘를 계속 빼먹냐? 넌 전번에 실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몰라서 계속 빼먹는 것 같아. 자, 여기에 봐봐. 상상을 해봐. 아, 묻는 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정도 구경했으면 이제 알아야 돼. 자,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영어 문장에서 묻는 말에서 여섯 가지 질문이 제일 먼저 나와. 어? 그 다음에 얘가 아이가 뭐로 바뀌어? 얘 아이가 유로 바뀌어? 왜? 너한테 물어봐야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practiced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내가 연습하고 연습했다 이렇게 될 건데,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 쉬고 그 중에 did잖아. 그럼 숨어있던 did가 유 앞으로 올 거 아니야. 그럼 did 유를 만들고 여기에 유가 그래서 있어줘야 되겠지. 그래야지 물음표를 비로소 붙일 수가 있겠지. 응? 알겠습니까? 네. 너는 왜 또 연습하고 연습했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practice, practice and practic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너 왜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한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no, 똑같은 거 여기 혹시 있지 않냐? Because I wasn't famous. Famous. I'm practiced and practiced. I'm practiced and practiced. 여기에 I am practiced and practiced란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I practice and practice. 아무 때나 I'm 하는 거 아니야. I'm 해야 될 때가 있고 I 해야 될 때가 있어. 알겠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여기에 누가 다가 있네. 누가. 하다시 중에 did. 그래. 그래서 did you practice라고 묻네. 묻는 말. Why did you practice then? I practiced and practiced. Because I wasn't famous, I practiced and practic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됐고, 여기는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오세요. 오케이.